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제가 지금 멀로밭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멀로 색감이 아직도 고와요. 자, 그럼 멀로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샘라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요 진상들 보세요. 토분이죠, 토분. 개구지고 우리의 옛그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토분들 자제품들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아이들입니다. 어머, 여기 언니가 있어요. 시집가는 언니 일원입니다. 여기 지금 매니아님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조금 꼬마 신랑 같아요. 연하의 남성한테 시집가는 매니아님들의 모습이고요. 화상 차림과 촛불도 있습니다. 이 꼬마 신랑이 촛불을 잘끌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본 첫날 밤입니다. 24,000원이에요. 너무 아기자기하죠. 신랑이 굉장히 기뻐하네요. 뭘 아나 봐요. 꼬마 신랑인데 이번 뺑대고멈 아닙니다. 뺑대고멈 아니고 심청이 아니고 콩쥐 팥쥐도 아닙니다. 빨래하는 안악이에요. 자, 이 안악은 열심히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기고 있고요. 이 안악은 지금 막 사러 왔을까요? 안악이 아니라 딸내미 같죠? 딸이 엄마 찾아왔나 봐요. 빨랫감을 더 가져갔는데요. 빨래터 2번 24,000원입니다. 행복해 보이는데요. 자, 3번입니다. 여러분이 이날이 팥죽을 쓰는 동짓딸 같아요. 개 잡는 복날 같으세요. 동짓딸인 것 같죠? 여기 귀마개 했잖아요. 자, 아궁이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꾸리고 있는 이 다정한 개구쟁이 형제들. 요 모습도 참 옛날 추억인가요? 저는 이런 세월은 살아보지 않았지만 왠지 나도 이런 세월을 살았을 것 같은 3번. 아궁이 앞에 형제들 3번 24,000원입니다. 아이고야, 닭소리 했나봐요. 닭소리뿐만 아니라 여기 결안도 소리 있어요. 옛날에는 결안이 정말 귀한 아였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실하게 결안 후라이 하나 있으면 그 아이는 부잣집 아이였어요. 자, 그 개구쟁이 두 아이, 닭소리 하는 이두 아이 4번인데요. 이 아이도 24,000원입니다. 입모양 좀 보세요. 자, 5번입니다. 이 아이 실타래를 매고 있어요. 엄마를 도와서 실타래를 매주겠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야 말질 것 같은데요. 엄마가 이렇게 잡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 이런 모습 엄마와 한번 생각나지 않는가요? 5번입니다. 자, 엄마와 딸 실타래를 갖고 있는 엄마와 딸 5번 24,000원입니다. 행복해 보여요. 얼굴 표정들이. 6번입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이 꽃을 입에 물고 지금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 언덕에 엎드려서 바람을 타고 노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정한, 이 아이들이 커서까지 이렇게 다정했을까요? 6번, 24,000원입니다. 꽃놀이 하고 있는 남자, 여자, 한쌍, 어린이의 한쌍이 6번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죠. 이 아이가 있는 곳도 비가 오는데요. 어릴 시절에는 우산이 없어서 커다란 나뭇잎으로 우산을 썼죠. 이 아이는 좀 괜찮게 사는 아이인가 봐요. 그래도 지푸라기로 모자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자, 신발도 넓적하게, 질척질척한 진흙을 포장이 안된 진흙을 걸으려고 하는 짚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남자와 여자, 비 오는 날 소녀 아이들, 비 오는 날 아이들. 이 아이가 7번인데요. 24,000원입니다. 쿵덕쿵, 쿵덕쿵. 자, 그네를, 이걸 뭐라고 하죠? 시소? 널뛰기,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널뛰기 하는 아이들 8번입니다. 널뛰기가 가능해요, 진짜로. 이 아이는 24,000원이에요. 가운데 아이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언니 오빠, 자,
그런 이 깍두기 일을 했던 느낌이 나요. 저는 언니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항상 가운데 있었었는데, 여기는 남자아이네요. 누나들하고 널뛰기 하고 있는 화목한 모습의 토분 8번 24,000원입니다. 아이고야, 뭘 잘못해서 이렇게 혼날까요? 자, 매를 주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디딤돌이 올라가 있는 아이, 혹시 명태 패듯이 피는 건 아니겠죠? 자, 요렇게 엄마와 아들 9번, 예, 28,000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손 들고 매 많이 맞으셨나요? 다정해요. 삼사촌, 그러니까 신랑과 박씨가 아주 자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나이는 10번인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좀 큽니다. 이게 15cm가 넘는 장신, 여자가 더 커요. 예전에는 여자, 어렸을 땐 여자들이 성장이 더 빠르죠. 자, 10번, 24,000원 신랑 각시입니다. 10번입니다. 11번입니다. 우물가에 저 두루박이 있어요. 두루박이 있고, 야, 이 우물에 올라가서 아주 용감하게 물을 짚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업고 물을 뚫어 왔나요? 근데 양둥이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자, 우물가에, 가족, 우물가에, 우물가라고 해야 되겠죠? 우물가 11번, 24,000원인데요. 엄마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 15cm, 20cm에 자라고요. 우물도 10cm에 달하는 아주 큰, 토우예요. 24,000원입니다. 얘네들은 누굴까요? 개구리일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자, 물고기를 잡아서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자, 이 아이들,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아이들, 도깨비 같기도 하고, 아이들 같기도 하고, 개구리 같기도 하고, 이 아이도 24,000원입니다. 사이즈가 15cm가 넘는 큰 사이즈예요. 24,000원 1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15번인데요. 자, 나란히, 연꽃잎이 이런 게 많죠? 연꽃잎을 이렇게 우산으로 쓰고 있는 비 오는 날의 소녀소녀 13번. 이 아이도 24,000원인데요. 크기가 15cm에 달합니다. 이렇게 13아이 24,000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1번, 첫날 밤. 신부의 크기가 10cm 정도 되죠. 작은 아이들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15cm 정도 되고요. 빨래터 제가 크기를 안 재드려서 지금 다시 대드립니다. 13cm 되는 거요. 요거는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크기가 좀 달라지겠죠. 공간을 활용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궁이는 10cm, 키는 10cm, 토부도 10cm 정도 닮은 아이입니다. 이두 아이는 키는 15cm가 넘어요.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자, 두 아이도 15cm가 넘고 사례하는 거죠. 이렇게 몰래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놀랄 수도 있고. 그리고요, 실타래 하는 엄마는 좀 뚱뚱합니다. 앉아있는 사이즈가 12cm가 되고요. 키가 16cm 정도 됩니다. 딸은 12cm구나. 뭐, 8cm 정도 되는데요. 나란히, 다정하게 앉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자, 마음대로 놀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맞아볼 수도 있겠죠? 아이고, 자, 이렇게 맞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맞아봤을 때, 한 20cm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키는 15cm 됩니다. 자,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나란히 드셔도 됩니다. 자, 이 아이들도 키가 15cm가 넘어요. 16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들도 역시 맞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나란히 놀 수도 있고, 공간 위치에 따라서 그치를 달리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8번 이 아이는 이 시소 크기가 있어요. 16cm 시소 크기가 있고, 언니가 15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해요. 9번. 엄마가, 크죠? 엄마가 15cm, 16cm 되고, 몸매도 아주 풍부하셔서 8cm입니다. 다디미는 8cm고요. 이렇게 나란히 놓진 않겠죠? 분명히
앞에서 매를 맞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랑 신부는 역시 나란히 있어야 되겠죠. 아까 이 아이들은 사이즈를 제가 재드렸어요. 작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냥 큰 사이즈 아이들인데 모두 2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을 다육이 화분 사이사이에 곳곳에 배치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거실이나 식탁이나 좀 장식장에 장식하셔도 되는 훌륭한 아이입니다. 두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감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으면 문자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